아, 이처럼 이 필명에는 이 작가들 자신이 지향하는 문학관이나 세계관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토지의 저자 고 박경리님도 사실은 필명이세요. 작가님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 금이라는 예쁜 실명이 있죠. 어머 정말요? 어머 금이라는 이름도 충분히 예쁜데. 이 아마도 이 작가님의 스승이신 김동리 선생께서 그때 벌써 박경리님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이 경리라는 그 필명을 지어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. 아, 경리는 볕경자에 이로울리. 아, 정말 필명대로 박경리님은 우리 문학계의 따뜻한 햇빛 같으신 분이세요. 아, 박 여사님 무슨 일이라도? 아, 아니요. 아, 아니에요. 가치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. 저 별건 아니고 예전에 저 아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무지개 예자에 꽃화자로 예화라는 필명을 지어주셨거든요. 너무 과하다 싶어서 사용했는데 어찌나 어울린다고들 하시는지. 그래서 가끔 써요. 박순이 넌 그냥 심순해야지 그러니 이수일과 심순해. 언니는 꼭 언니 박나두고 시를 식탁에서 쓰더라. 언니 공부 못한 애들이 박나두고 바로에서 공부하라. 시 쓰는 거 아니야. 나 필명 짓는 거야. 필명? 언니가? 왜? 나는 뭐 그런 거 지으면 안 되니? 뭐 내가 그거 한다고 법에 걸리니 돈이 드니? 뭘로 하게?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으뜸이 된다라는 뜻에 뭐 없을까? 어차피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필명으로 짓는 사람들도 있대. 일인자 뭐 그런 거? 어. 내가 문인에서 그런 존재잖아.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거. 아, 있지. 목적지에 첫 번째로 도달했다. 그래, 그런 거. 일빠. 일빠 김혜자. 일빠? 조금 있어. 일빠? 뭐지? 아니,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? 아니요. 내가 필명을 질라 그러는데 뭐 좋은 거 없을까요? 아유, 어디 갔나 했더니 조매니저는 왜? 필명 거? 저기 있잖아요. 뭔가 이렇게 들으면 향기가 날 것 같은 그런... 라일락? 좋다. 라일락, 라일락 김혜자. 어, 라일락은 나잖아. 라일락 김보희. 그럼 난 뭘로 하지? 아줌마는 뭔가 그 대나무가 생각이 나요. 내가요? 예. 저 왜 비 내리고 나면 그 대나무 밭에서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. 있지 있어. 예. 이게 풋풋하고 뭔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. 네. 그러니까 저 대나무 죽에 향기방. 향기방. 죽방. 아니요. 저는 죽향이라고 그런 거죠. 아, 누님이 저 방자 붙여가지고 죽방. 아, 제가 방송 맞게 제가 그 방방 뜨. 아니 저 밖에서 그냥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일부러 아는 교수님께 가서 필명 받아왔잖아요. 예랑 이쁘죠?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하나 지어놓은 건데. 김 여사님은 뭐라고 지으셨어요? 저는 이제 난을 좋아해서요. 그냥 테란이요. 연기자 이태란 씨 이름에서 따오셨구나. 클테의 난초란, 큰 난초. 아, 근데 너무 흔하지 않나요? 아니에요. 그 테는요. 아, 이, 그 테고요. 제 테는요. 어, 이, 테란 김혜자예요. 그런 한자도 있어요? 한자 아니고 순 우리말이에요. 무슨 뜻인데요? 그러니까 저기 그 이렇게 테두리 할 때 그 테를요. 테고 이렇게 난을 이렇게 묶어서 다발을 묶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다발이라고 하면 아실라나? 그러니까 테란 김혜자. 아, 오늘 되게 더워. 왜 이렇게 오늘은 덥죠? 여기가 내가 사는 정당도
태란 김혜자? 아니야, 이게 뭐예요? 이건 내 필명이야. 박경리한테 경리 그런 거. 오, 진짜야? 응. 그럼 나는 저그 안상우 해야 되겠다. 어? 그럼 난 프로토스 이종이야. 청담동 쪽에 애들 좀 알지? 청담동이요? 왜요? 거기 요새 좀 뜨는 애가 있나 봐. 태란 김혜자라고. 태란 김혜자요? 처음 듣는 애인데 잘 안 돼요? 이름이 김혜자가 뭐야? 예명인가? 이름 앞에 태란자가 붙은 거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. 아무튼 내가 좀 알아보려고. 태란 김혜자. 캐리어 해저라인. 저도 그거 한자야 우리말이야? 몰라요. 프로트 그거는 영화지, 그치? JTBC